근데 뭐야? 배들이 혼자 와 있는 거야? 조민 교수. 아, 오고 있을 겁니다. 오고 있을 겁니다. 아, 뭐야? 아, 연락도 안 해본 거야? 지금 바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배들이 잘하자. 예, 이 자식이 아침에 먹게 만들어주지. 조민규의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뭐가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어? 저 배대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이 막혀서 10분 늦는다고. 지하철이 막혔다고? 뭔 소리야? 뭐야 배대리? 연락했대잖아. 저 전화도 했고 카톡도 했고 문자도 했는데 하나도 안 봤어요. 보세요. 대리님 제가 DM 드렸잖아요. DM 왜 저 문자 카톡 드려요. DM 하지. DM? 그런 거야? 아니 그대리 좀 미리미리 확인 좀 하지. 요즘 누가 DM 하지. 그럼 민규 씨도 좀 다음부터 늦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답 잘해. 여러분 지금부터 녹학생 잘 살아볼게요. 프로젝트이고 부산에서 왔어. 부산이구나. 서울말 잘하네. 저희 들어가가지고 일하면 돼요. 네. 일하면 돼. 신이 기감 좀 잡아야 되는데. 형호 씨. 제가 바로 이 선배이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아니 오늘 첫날이니까 뭐 주저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어떠니까요? 목소리 엄청 까네. 한치가 베이스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회사 내에서 모자를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모자를 좀 벗는 게 어때요? 숙건데. 그러니까 모자를 좀 벗으면 투상이 너무 예쁘잖아요. 마! 돌은
그리고 제가 선배로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회사에서 복장 메인은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조민규 선배 카리스마 개쩌는데? 꼼성 니가 잘 못했어. 빨리빨리 좀 다니지. 이제 그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자, 이번에 우리가 콘서트 기획을 맡게 된 가수 포레스타. 포레스타요, 부장님? 포레스타 몰라? 어? 남자가 여자 목소리라고. 아, 포레스타가 아니고 포레스텔라요, 부장님. 와씨 꼬마 실사파 스쿨인데. 근데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음악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지? 옆팀 연기팀장이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인터스텔라 포레스텔라요 부장님. 포스텔? 아니 포스텔? 포스텔 파스텔 아니고 포레스텔. 포레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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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그래서 소리들 하지 말고 콘서트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어떤 것들 했으면 좋겠는지 좀 아이디어 좀 내봐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나한테는 듣보잖아. 듣보자. 몰라 누군지. 그런데 왜? 아, 저 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제일 무게감 있고 순수한 것 같아요. 섹시하지. 대변인은 섹시라는 단어를 해서 모르나? 아,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가장 끼도 많고 그리고 제일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 귀엽다고? 네. 내가 더 귀엽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제가 더 귀엽죠? 아, 제가 봤을 때 저 가운데 있는 친구. 네, 저 친구가 가장 습관한 것 같아요. 화학공학 전공했던데 물과 기름 같은 음악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면활성제 같은 생긴 목소리를 갖다 전혀 모르겠고 나는 그 군대 가서 참 아쉽지만 그 공연하는 거 같고 특히 나를 좀 많이 닮았어. 얼마잖아. 지금 그 말 주신 거 같아. 그쪽이 저 정우성. 미안해.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 쌈박한 알려주면 어쩌? 아, 그 부장님 제가 밤을 새워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셋이서 짚고 악몽을 챌린지를 하는 거. 오늘 가운데 있어 뭐가 보자 야시의 소리 언제적 암호를 챌린지예요, 대리님. 개홀드. 부장님, 제가 진짜 쌈박한 아이디어 하나 들고 왔는데. 아니, 포레스텔라도 크로스오버계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걸그룹 챌린지를 하는 거죠. 뉴질스처럼 Cause I can't get high. 아니면은 아이디처럼 아, 아니면 말이 나온 김에 릴스를 찍는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사원님 저 하는 김에 제가 한번 시범 보여볼게요. 아, 다시 너거리와 미나미나.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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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 그 자네는 그걸 왜 찍어주고 있어? 아니, 신이든 좀 뭐 아이디어 좀 없어? 제 생각엔 90년대 X세대 옷 입고 뭐 서울 사투리 같은 거 하는 거 어떻게 하시면 있을까? 신인이라 그런지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하네. 신선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신선한 개그 하나 할까? 안 신선할 것 같은데 상실 것 같은데 제발요. 아니 제발 해주지 마세요. 팥이 목이 말라서 콩한테 뭐라 그럴게? 콩! 나 물!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부장님. 역시 우리 부서의 우승 사냥꾼. 열심히 사는. 자, 다들 고생했어요. 저희 오늘 그 신입도 왔는데 회식을. 아우 좋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저희 소고기 먹나요? 뭘 들었다고 소고기야? 소고기, 소고기로 하지. 아, 죄송한데 저는 약속이. 아니 신입 환영회로 하는 건데 그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지. 아니 지금 환영회로 왜 여기서 없애 하시죠? 뭐 좀 그러시면 알아서 늘 스쿼 하시고 뭐 제 할당량은 따로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쿼! 미친 거 아니야? 아 그게 돼요? 그럼 저도 회식 안 가고 돈 좀 받으래요. 아들아, 포레스테이나 콘서트를 한다더라.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엄마. 아, 부장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랑 같이 진하게 한잔하시죠. 요 포장마차 기가 막힌 곳이 있거든요. 아, 네. 아 역시 대대리야. 아, 부장님 가시죠. 가자 이거. 먹자고. 너무 좋죠 부장님. 응 그래. 아 노래방까지 하는 거야. 너무 좋죠 좋죠. 언제 벗으시라고요. 감사합니다.